오늘은 또 뭡니까? 아, 이 차민우 씨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기다려달라고요.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? 차민우 씨, 날 믿어보십시오. 믿지 못하겠습니다. 차민우 씨 심정 잘 압니다. 아니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. 이건 절대 정호가 알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래, 기카고. 그 문감독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. 꼭 정호 영화 청춘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골라야 된다고. 알가? 네, 회장님. 나가보라. 네. 회장님이 청춘 어플 생각하고 원래 딴 영화 준비하는 걸 알면 한 손가락은 아드님이 가만 안 있을 텐데. 내래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기야. 그리고 그 입 님자부터 조심하라. 오랜만이다, 그치?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말이야. 그런 거 같네. 미안하다. 오빠가 너한테 신경을 못 쓴 거 같네. 자, 얘기해봐. 무슨 일이야? 어? 할 말 있어서 온 거잖아. 오빠,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? 너? 좋아하는 남자 생겼어? 아니? 아니야, 맞아. 아니, 아닌데. 아, 몰라. 혹시 지난번에 봤던 그 녀석이야?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? 응. 근데 지금은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. 오빠, 나 어떻게 해야 돼? 야, 네가 벌써 이럴 나이가 됐구나. 근데 너 이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아온 건 알지? 알아. 오빠는 사랑 안 좋아하잖아. 믿지도 않고. 뭐야. 근데 왜 왔어? 답답해서 왔어.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고 책에도 안 나오고. 답답해서. KBS